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밤, 고품격 음악 감상회 키스 더 음감회.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들입니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스위스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스위스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칠까요? 새로운 인사법을 만드신 건 아니죠? 아니, 분위기 압도당했습니다. 오늘 또 이 키스덤감에 사실 많이 이 스튜디오에서 하지 않는데 또 세 분 나오신다고 하니까 KBS에서 저희가 데뷔 이래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받아보셨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부끄럽게 진짜 감사합니다. 키스덤감에 이 정말 유명한 코너에 저희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다니. 아니, 우리 호진 씨는 매주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형과 함께 네. 이거니까. 아니, 오늘 또 세 분이 라이브도 들려주실 건데 네. 또 그 어떤 아티스트들보다 네. 이 세 분의 목소리의 섞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네. 특별히 또 여기서 감사합니다.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목요일 날 스텔라장님과 네. 함께 형과 함께를 같이 하고 있는 윤호진인데요. 그 이제 코너 말미에 내일 키스 덤감에 맞아요. 초대하는 그 가수분들의 소개를 하잖아요. 명명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요.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아요. 다 여기 나오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스튜디오에서. 이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네. 아니 또 우리 영우 씨랑 우진 네. 씨도 정말 네. 오랜만에 뵀습니다. 오랜만에. 네. 예. 하지만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럼 네. 형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꼭 만나면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패가 많습니다, 저희. 아유, 고생이 많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회식 때 이후로 모든 것들이 다 오해가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정리됐군요. 네. 아니, 그나저나 드디어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위스로의 또 앨범. 네. 그리고 저 이제 드디어 맨날 매주 목요일 날 네. 호진 씨 언제 나와요 앨범? 언제 나옵니까? 네네. 아니 파리는 갑자기 왜 가시는 거예요? 해서 뭐 계속 이제 질문만 드렸는데 네. 정규 5집 파트 1 네. 뉴 데이. 네. 일단 파트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트 2가 또 아 그렇습니다. 네. 네. 5집의 어떤 연작으로 파트 1과 네. 파트 2를 이 보통 보면은 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정말 계절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나누는 경우와 이제 작업이 아직 안 돼서 잘하는데 안 돼서 잘하고 있는데 네. 바로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거예요. 정답입니다. 그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다 예, 사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아니 좋은 네. 아이고, 자, 어떻게 포장하는지 보겠습니다. 포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있죠. 이 음악이 지금 아무리 해도 누군가는 그냥 억지로 해서 낼 수 있는데 맞아. 진정한 뮤지션 분들은 아니야 하고 맞아. 멈췄다가 완성도 네 에? 그렇죠. 너무 여름 노래라 지금은 안 맞아. 너무 여름이야. 아니 사실 곡들은 많이 써놨어요. 네. 써놨는데 작업을 하다가 지금 단계에서 새롭게 저희 세 명이서 출발하는 스위스로우의 어떤 네. 출발을 알리는 뉴데이의 느낌에는 무엇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네 곡을 딱 골라왔습니다. 아니 또 정말 3인조로 이렇게 개편한 후에 네. 내는 첫 번째 또 앨범이고 네. 그렇죠. 뭐 많이 신경 쓴 부분 뭐 그동안 항상 신경을 써 주셨겠지만 네, 네, 네. 특히나 또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셨을까요? 그냥 단지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을 주고 싶진 않았고 뭔가 이 시작에 앞서서 뭔가 우리 세 명이 나누었던 대화들 네. 이야기들 음악적 감성들 인간적인 또 교류들 생각들, 가치관 막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진짜 진실되게 한번 녹여내 보자. 기존에 예전에는 뭐 다른 뭐 소위 잡생각이 막 들어갔다면 네. 지금은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표현하자. 그것을 우리 팬분들도 제일 기다리지 않을까? 그럼요. 이런 생각에 준비 기간도 길었고 이번에 나와서 더 뿌듯한 감정이 있고 그렇네요. 아니 뉴데이 이제 타이틀곡도 좀 네. 소개를 들어봐야 하는데 어떤 노래가 타이틀곡이 됐습니까? 사실은 그 타이틀곡의 데모 제목이 뉴데이였어요. 아 네. 그런데 하다가 오진이 형이 가사를 쓰고 막 계속 우리끼리 이야기하면서 네. GMF 때 처음 이제 여러분께 선곡을 네네 네, 선보였는데 그때 여러분께서 거의 태그에 그때는 이제 저희가 신곡 2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못 정했으니까. 네, 네. 그랬었는데 여러분들께서 태그를 다 잘 될 거라 생각해. 다 잘 될 거라 생각해. 이렇게 많이 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 의미로 다가가는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고선 그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정해놓고 나니까 그 뭐 다시 만난 세계 소녀시대의 노래 네. 다만세 이렇게 줄여 부르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저희가 다잘생 이렇게 줄여도 참 좋은 의미네요. 좋은 의미. 네. 다 잘생겼어요. 다 잘생겼다라는 것도 되고. 야 아무렇지도 않게 야. 다 잘 읽어도 되는데 다 뭐 굳이 다 잘생으로. 네. 그래서 아 더 좋은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순조롭게 잘 풀리는 네. 게 뭐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겠거니와. 근데 팬분들이 또 직접 이렇게 들어서 교감을 해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는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끼리 할 수 있는. 스위스로만의 뭐 다운 거 뭐 이러면 약간 오그라들지만 스위스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주 달콤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하지만 그 안에 화음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네. 어렵지 않고 네.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저희들 멤버들끼리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좀 재밌게 잘 쌓았어요. 그래서 쌓고 나니까 뭔가 그림이 너무 예뻐서 아, 이 작업을 좀 정말 멋진 분들이랑 하면 좋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계적인 베이시스트인 네이던 이스트, 나단 이스트하고 드러머 스티브 페론하고 기타리스트 잭리, 뭐 네. 로리토 스미토 뭐 이런 그 세계 최고의 어떤 뮤지션들이랑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아니,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연락하시는 거예요? 대체 그 이제 예. SNS로 하시는 거 네이단 DM으로 네, 네이단 이스트 그러니까, 어떻게 나단 형이 네 나단 형이 이제 나 형이 좀 어떻게, 네. 인연이 있었어요. 공연하러 아, 오시는데. 예. 네. 네, 그래서 내한 공연을 하는데 저희가 그 노래 같이 했었잖아요. Let's 네. make love. 네, 네, 네. 그 노래를 저희가 이제 한국어로 번안한 버전을 저희가 냈었거든요. 그런 인연이 아. 있어서 내한 공연할 때 이제 저희를 초대를 해주셔서 그 노래 같이 하고 게스트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아, 그러면 선물로 네. 이걸 이제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는 감사합니다. 혹시 그 나중에 진짜 친한 동생이 하나 있는데 원이라고 원팔크 원팔크 원팔크라고 네네네 네. 같이 한번 갑시다. 아네 저 공연 많이 보러 갔다고 네 저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바로 또 우리 세 분의 라이브로 들어봐야죠. 오늘 이 공간이 사실 진짜 좀 따뜻한 공간이어서 더 따뜻하게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 잘 될 거라 생각해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그래 난 잘할 거라 생각해 다 잘할 거라 생각해 내 물음표를 느낌표로 멋지게 바꿀게 난 당당하게 살 테니까 한 걸음 더 갈 테니까 날 지켜봐도 더 나은 내 내일 아픈 오늘도 한참을 떠돌다 빠르다다 맘이 가득 차올라 숨을 떨군다 바로 그때 갈 곳 없이 헤매던 내 눈길 멈춘 곳은 결국 여기네 발끝 나 걸어온 흔적 난 나름대로 괜찮은 선택을 해왔어 Yes I made a choice 때로 넘어질 순 있어도 걸음 더 갈 테니까 날 지켜봐도 더 나은 내 내일 아침 못할 거라 생각해
네. 아, 감사합니다. 다 잘 될 거라 생각해. 다잘생. 네. 다잘생. 스소의 다잘생. 네. 네. 스소 다잘생. 네. 아, 좋다. 무슨 시조 같네요. 스소 다잘생. 박원번 기네. 스소 다잘생. 아니, 사실 앞서서 그 정말 외국의 뮤지션, 물론 국내에도 정말 너무 연주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음악은, 그리고 또 우리 세 분이 하는 음악은 네. 더 이 팝에 가까운 음악들, 뭐 재즈적인 느낌들도 많고 네네, 그러니까 그 음악을 정말 나고 자란 곳에서 한 연주자분들이 하니까 네. 진짜 제가 아까 진짜 듣고 네. 밖에서 너무 좋았었거든요. 네. 너무너무 편안하게 네. 연주해 주시고 네.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데모를 들려드리고 했을 때 와 이거 나중에 같이 하면 되게 좋겠다. 해보고 싶다. 네, 네, 네. 막, 와 이거 너무 로맨틱하고 좋다. 이런 또 이야기들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되게 좀 준비하면서 힘이 많이 됐습니다. 진짜 이 스스로 앨범을 들으시는 분들은 연주에도 같이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번 앨범 화보 촬영차, 우리 또 원키라 식구들은 다 알아요. 네. 호진 씨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예예예. 예, 예. 파리. 네. 해외 로케. 파리. 예. 네. 아니 저기 뭐 어디 강원도 저기 속초 가듯이 그냥 금방 야 나 갔다 올게 하고 간 느낌이어가지고. 아 멋있네요. 아니 뮤직비디오도 지금 그곳에서 찍으셨고. 예 그렇죠. 영상을 네. 찍어 왔고 예, 편집도 이제 거의 해서. 나왔죠. 저희 네. 지금은 사실 생생방이기 때문에 저도 그 SNS로 아까 올려진 티저들을 봤어요. 아, 네, 흑백에 네. 이 파리 시내를 네. 막 그 뛰어다니는. 근데 영우 씨 약간 뛰는 폼이 약간 조금. 예, 네, 뭐 어떤 느낌이었어요? 뭔가 조금 되게 귀여웠어요.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것을. 영우 형 왜 저렇게 뛰어?라고. 여러분 그게 포인트예요. 예. 뭐 하나라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 무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그 이제 자켓 앨범이 될까요? 네. 왜 영우 씨만? 네. 그 모자를 아, 네. 그렇게 쓰셨을까요? 아, 뭐 메시지가 있나요? 아, 아니요. 메시지가 따로 있는 건 네. 아니었고요. 네, 쓸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니까 그렇죠. 뭐 헤어가 덜 됐다거나 아, 솔직하게 가자. 어? 우리가 다 메이크업 헤어 했거든. 거기 가가지고 네. 인원을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스타일리스트 분이랑 저랑 겨우 했어요. 저희 이번에 네. 그 사진 작가 분도 네, 오준석 작가님. 네, 작가님하고 네. 함께 작업했는데 저희가 뭐 미리 계획을 뭐 해두고 뭐 이랬던 것이 아니고요. 네네. 오중석 작가님의 어떤 파리 일정과 어떻게 우연찮게 그 기회가 나서 네. 급하게 저희가 파리 거기에 따라가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좋은 인연에 좋은 시간이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진들도 뭐 뭐 어떤 컨셉으로 막 저희가 맞아요. 막 연출해서 찍은 것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네. 너무 좋았다. 아유, 대단했습니다. 갈 때도 저희 형님 어디세요? 어, 나 프랑 파리인데 올래? 갈래? 오정석 작가님 우리나라 분 아닌가요? 거의, 네. 거의 그런 분위기로 네, 네. 갔어요 저희가. 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도 저희한테는 의미하는 바가 큰 게 사실은 이때까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막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쉽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해온 과정들이 그래 잘해왔어. 그럼 또 가다 우리 지금까지 했던 대로 네네. 뭐 즐겁게 하다 보면 좋은 것들이 나올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갔었고 네. 그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작업이라 진짜 다 잘 될 거라 생각해라는 어떤 그 분위기 이야기를 표현하는 에피소드이기도 해요. 아, 그래서 네. 진짜 영상이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누군가는 파리에서 뭔가를 촬영한다 그러면 힘도 들어가고 네. 근데 아, 네.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어서 네. 그런 거 없었구나. 아, 나를 많이 넣은 거예요. 힘 줬는데 없었구나. 3분 내내 힘들어가 있던데. 아, 정말요? 호진이 형 완전 연기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안 뛰어요. 이상하게 뛰거든요 원래는. 아, 더 이상하게 뛰는군요. 네. 나 이거 이렇게 뛰어. 이렇게 뛴단 말이야. 근데 멋있게 아, 모델처럼 뛰었지. 아, 리베리처럼 뛰시는군요. 아, 리베리. 아, 리베리가 아니, 아니라 로벤. 로벤처럼. 아르헨 로벤. 네, 네. 축구 선수였고요. 아, 네. 자.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직접 해주실래요? 네네네. 네. 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읽어주시죠. 은지52님 팝콘 오빠. 여기서 KBS에서 팝콘 오빠를 찾아요. 예. 송우진 군이 예. 개인 SNS 계정 아이디 고민 중이시라던데 정하셨나요? 아직이면 원디한테 추천받는 건 어때요? 하셨어요. 지금 SNS 계정 아이디를 아직 안 만들었거든요. 저만 멤버 둘은 하고 있는데 저만 안 하고 있어서 이번에 예 그래서 우리 영우 씨가 이번 앨범이 나온 기념으로 너도 한번 이렇게 파보면 어떻겠니라고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방에다가 얘기를 해보죠. 질렀어요. 예예. 네. 그래서 지금 한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이디 그러면 후보가 있나요? 전혀 없는데 네. 우리 원디가 한번
제공해 주시면 직감적으로. 아 저는 저 예전에 몇 번 썼던 방법인데 네. 그냥 그 키보드를 내려치세요. 아 좀 뭐 옛날에 지도 이렇게 꾹 찍어가지고 네 어디 가든 그냥 막 몇 번 치면은 왜냐면 요즘은 뭔가 아이디가 네, 조금 맞아. 다 있고 네. 다 의미가 있고 이래서 차라리 그냥 아예 역으로 내려치 몇 번 두 번만 내려치시면 아니, 그럼 박원 씨 지금 아이디 계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아, 저는 지금 에센스를 하고 있지 않은데 아, 예전에 옛날에 점돈이었잖아. 예전에 네, 그 점돈이라는 걸 쭉 썼는데 이제 좀 뭐 이렇게 비공으로 또 남들 구경도 하고 그런 거 할 때 만들었던 거는 이렇게 막 막상 내려쳤습니다. 네. 어, 내려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결과 우리 형과 함께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시고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볼까요? 어, 네. 혜민 씨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호 오빠. 네. 육아 프로에 나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섭외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섭외가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네. 가끔씩 들어오긴 하는데 어 저는 가족끼리 얘기해 봤을 때는 나갈 생각이 없는 걸로. 아, 네, 가족들은 네. 아직 조금 어렵다. 근데 계속 어려울 생각인 걸로. 아, 그래요? 예. 저렇게 멤버로서 그 얘기를 좀 했었어요. 아. 너무 애들이 예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또 그리고 많이 네. 섭외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결과를 듣고 전 되게 흡족했어요. 저도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애기들 위해서는 아 맞아요. 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편집이 되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받고 영향을 받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게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까지는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참 뭔가 좀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러움을 역시 추구하시기 때문에 네. 파리에서도 그렇게 달리셨고 지마주 집에서 자연스럽게 있을 거예요 우리 애들 그냥. 자 그리고 이건 저도 너무 궁금한데 루모스 헐트님이 앨범 실물은 언제쯤 구매할 수 있을까요? 날짜 나왔는지 궁금해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아직 안 나왔죠. 오늘이 안 나왔습니다. 네. 15일 네. 금요일입니다. 택도 없죠. 택도 없어요. 아 이렇게 아, 그 질문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예,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아직 정해진 건 네, 없어요. 아직 뭐 다음 주는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 예, 저희가 이렇게 좀 앨범 자켓 디자인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 적이 굉장히 너무 오랜만이라서. 근데 그런 거라면 네. 충분히 팬분들도 네. 기다릴 네.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은 이제 어지간하면 맞춰 주시거든요. 네. 근데 맞출 수 없는 공정에 무엇인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뭔가 뭐 좀 더 새로운 뭔가 네, 뭔가를 이제 만들고 좀 더 저희가 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것들을 하고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조금만 더 우리 여러분들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스위스로의 앨범 수록곡을 만나보는 시간 가져볼 좋습니다. 건데요.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세 분이 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노래 들어볼게요. 네.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내 오랜 친구 울고 웃었어 다른 듯 닮은 삶의 이야기 노래는 여기가 완전히 여기 스윙으로 딱 넘어가는 네. 여기 너무 멋있더라고요. 마이 시네마 이 곡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울고 웃게 만들었던 정말 나의 베스트 프렌드 같은 정말 나의 친구 같은 영화에 대한 어떤 사랑을 예, 그려낸 곡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 네네 영화가 생각해보면 참 많은 감정들 우리한테 전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단순히 뭐 그냥 시간 때우기나 오락용으로만 생각 안 하시고 그 이상의 의미로 영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영화에 대한 애정 그런 거에 대한 노래고요. 이 가사를 잘 보시면 유명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들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의 명대사나 아 그렇군요. 예, 그 영화가 생각나는 장면들을 이렇게 가사에 좀 녹여냈어요. 그래서 많은 영화들을 제가 숨겨놓는다고 숨겨놨는데 이거 다 찾는 재미가 있어요. 예, 있어요. 네, 네, 네. 찾아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네. 그렇게 깊숙이 숨겨놓진 않았기 때문에 살짝 다 보이게 해놨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네. 자, 마이 시네마 듣고 계시고요. 또 다음 노래 만나볼게요. 그래 잘해왔어 나의
왔어라는 말이 그냥 바로 처음에 딱 네. 너무 명확하게 들리는데 곡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 곡 제목은 나에게 위로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제 연말이 되고 뭔가 해가 지나가면서 올 한 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이런 것들을 스스로 본이든 타이든 네. 뭔가 이거 평가를 하게 되는데 꼭 그럴 때 되면 내가 했던 숫자들 내가 이루었던 무언가들로 평가를 받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초라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멈춰 있던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멈추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뭔가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잘해왔는데 잘 버텨왔는데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사람이 없고 네. 해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외로웠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노래로나마 좀 하고 싶어서 나에게 위로해라는 타이틀을 붙여봤어요. 네. 그 이야기를 나 스스로가 할 수 있으면 어떨까. 또 저한테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게 어찌 보면 저한테 너무 뭐 선배이자 형이라서 지금 얘기하다 제가 팬까지 떨어뜨렸는데 당황해서 팬이니 그러면? 팬입니다. 제가 세 분의 팬이어서 그걸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팬을 떨어뜨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저한테는 이 잠깐이지만 위로가 되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자, 나에게 위로해 듣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저 팬은 줍고 다음 노래 들어볼게요. 그래 우린 달라도 참 달라 알면 할수록 정말 또 달라 하지만 나름만큼 많은 기쁨이 또 다른 목소리라 어울리는 거야 우리는 네 세 번째로 골라주신 곡 달라라는 곡입니다. 아무래도 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만 문득 생각해봤을 때 참 우리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나누면 나누면 참 다른데 네.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스위스로 계속 하고 있는 게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달라서 튕겨 나간 게 아니라 달라서 더 끈끈하게 뭉치는 이 모습들이 진짜 좀 사랑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학교 때 각자 그 캐릭터도 있거든요. 네. 뭐 누군 빨리 오고 누군 늦고 막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같이 가사를 쓰면서 되게 재밌었고 참 달라도 참 점점 닮아가는 네. 네, 그런 스위스로우의 그 그냥 자화상 같은 노래. 이 팬분들은 들으면 이건 누구 바로 또 아시겠네요. 그런 맛이 있죠. 네네. 근데 이 세상의 우정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같아서 좋아지는 사이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더 재밌고 맞아요. 알면 네. 할수록 달라지면 그래서 더 재밌고 닮아가는 그런 마음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달라까지 세 곡을 조금씩 만나봤고요. 이 가운데서 아까 또 우리 우진 씨가 얘기해 주셨던 네. 스위스로우의 마이 시네마를 라이브로 청해 들어볼게요. You make me smile and make me sighty light sound and star always on my mind 자 불이 꺼지고 남은 시작이야 익숙한 시그널이 들려오면
들어서 로마에 가면 베스발 탕고 그녀를 만나면 본조르노 피페사 내 고백은 스케치북 만일 모든 게 꿈이었다면 빨간냐 파란냐 팽이를 달려볼까 스위스로우의 마이 시네마 여러분들 혹시 뭐 어떤 영화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혹시 이 마이 시네마 안에 있을지 또 음악 영화 취향이 좀 비슷한데 뭐 하신 분들이 계실지 좀 궁금하네요. 궁금합니다. 네. 자 오늘 키스 더 라디오 키스 더 응감에 오늘은 단짠 단짠 바로 스위스로우와 함께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인터넷 방송에서 호진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우린 뇌와 심장이 비슷한 사이. 아, 네. 그 이 얘기는 어쩌다 나온 거예요? 앨범 이제 작업하다 보면 저희가 직접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보도 자료를 저희가 써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영우가 써온 초안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뭐 모두 말씀드렸지만은 이야기 나눈 시간이 굉장히 알차게 길었던 기간이었기 네, 때문에 영우가 이렇게 글을 써왔는데 다 맞는 얘기고 내 마음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짜릿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막 좋을 때도 함께 굉장히 좋은 시절을 보냈지만 힘든 시절도 같이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진짜 비로소 참 많이 닮아졌구나. 그래서 뇌와 이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생각하는 것이 참 동기화가 잘 되어 있어서 행복한 느낌의 그런 말을 했어요. 네네. 아까 노래에서도 그랬지만 다르지만 닮아가고 있는 네, 관계. 전 아까 제가 이걸 대본을 잘못 읽어가지고 우린 뇌와 심장이 비슷한 나이라고 해가지고 이따가 야 그러면 언제나 비슷해 그렇잖아요 어? 두 살 차이야 그렇죠 계속 비슷한 건데 네, 네. 아, 네. 이 심오한 뜻을 제가 아무튼 이렇게 니은이 뇌와 심장이 비슷한 네. 사이 세 분을 네. 좋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아마 이거 안 갖고 계실 텐데 네, 네, 네. 없어요. 뭐, 이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입니다. 이구동성. 아, 우리 얼마나 비슷한가? 동시에 외치는 네, 동시에 외쳐야 됩니다. 네, 네. 재밌어. 자,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스윗 소로 하나, 둘, 셋. 스윗 소로. 아, 진짜 제 그럴 줄. 너 일부러 참 달라. 네, 저기 아무래도 또 우리 우진 씨는. 또 밑에 배음을 좀 많이 예, 맡고 계시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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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뭐. 그게 고정관념이야. 너 스윗하다고 소문 다 났어요. 자 그러면 또 갑니다. 네. 치킨 피자 하나 둘 셋 치킨. 아 요거는 또 네, 맞군요. 네. 요거 재밌습니다. 자 일단
바버레츠 경선 시내 하나 둘 셋 경선. 약간 지금 레이턴시가 살짝 있어서 경여경선 이렇게 경여경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이거는 할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경선 씨는 저희 앨범 제작에 이번에 맞아요. 지대한 진짜 많이 참여를 해주셨다고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 그 녹음할 때 보컬 디렉팅을 봐주셨어요. 경선 씨가. 예, 저희가 늘 저희끼리 이렇게 뭐 투닥투닥 하면서 이렇게 녹음하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네. 이게 또 녹음을 또 직접 들어가서 노래를 하고 또 밖에 나와서 이걸 또 들어보고 디렉팅 하는 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좀 버거울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역할을 경선 씨가 이게 한 발짝 떨어져서 네. 들어봐 주시니까 이번 앨범 녹음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별명이 포인트 리래요. 포인트를 네. 딱딱 집어서 정확한 지적을 해준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친하니까 네, 그런 갑다. 네. 너 그렇게 잘하는 갑다 이렇게 했는데 네. 스바스바 활동할 때 네. 갑자기 그 경력에 장범준 씨 보컬 디렉팅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정말요? 확 또 권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와 진짜 잘하는구나. 두 손을 그걸 보게 느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불의 명곡을 하면서 네. 그런 것들을 잘 집어주더라고요. 아 어떻게 발성을 하고 어떻게 이런 게 신혜 씨랑 경선 씨랑한테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아서 이번에 경선 씨가 도와줬어요. 아우, 좋았어요, 네. 되게. 전 이번 앨범 안에서는 어쨌든 경선 씨. 아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바로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김성현, 오승현, 하나, 둘, 셋. 오승현. 아 김성현 했어요, 좀 더. 어? 자, 저는 성현 했어요. 일단, 김성현. 김성현은 바로 우리 대표님이고, 대표님이고 네. 오승현님 또 바로 매니저 네, 실장 네. 네, 네. 두 분이 같이 와 계신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아까 우리 우진 씨는 김성현 대표 김성현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뭔가 제가 듣기에 그냥 오승현으로 다 들렸거든요. 아, 영호 씨가 오승현 이랬어요 제가. 네, 성격 나오죠. 우리 네. 저기 그 송우진은. 네. 권력지향적 네. 그렇죠. 대표님한테 붙는 그렇죠. 나는 막내한테 막내한테 챙겨주려고 네. 이게 진짜 성격이에요 네. 정말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거 단순하게 고르는 것만 해도 우리 큰 형은 되도록 이렇게 막내를 좀 챙겨주고 좀 이렇게 터덕터덕 해주고 이런 그런 게 있고 감동으로 나 네. 괜히 내가 미안하다. 아니요 근데 그냥 오랜만에 좋은 소리 하면 또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이거만큼은 골고루 나와줘야지 네, 또 그렇죠. 우리 집에 돌아가시는 집 내려드리는 길이 또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요. 편안하지 저 사실 않습니까? 침묵하고 싶었거든요. 와 김정은 가만히 있다가 승현 엄마 이것도 잘 맞는다. 아유 네 이렇게 또 우리 세 분은 정말 잘 맞는 걸로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사연을 몇 개 좀 더 볼 건데요. 네. 후이님이 좀 이르지만 크리스마스 때 계획 어떻게 되시나요라고 아마 공연을 좀 생각하시고 질문하신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아, 이런 질문을 주셨으니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 크리스마스 며칠 후로 다가와 있는 아마 콘서트 준비 막바지 준비에 매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연이 언제냐고요? 공연은 언제죠? 네. 12월 30-31일 예, 마지막 날 이틀간 정말 네. 우리나라에서 공연하기 제일 어려운 날짜에 지금 역시 스스로가 공연을 하시는군요. 이번에 요일이 잘 빠졌더라고요. 월화로 빠져가지고 네, 네. 저희한테 쏙 들어왔어요. 네, 네. 저 장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 언저리 네, 얘기해 주시면 코엑스 그 코엑스 어디지 어디 거기가 막 쪽이요. 아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네. 거기 사는데 약간 움집 같은데 거기. 거기요. 네, 네. 오디토리.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 건데요. 미안하다. 미안해. 아 이 12월 30일 31일이 뭔가 많은 커플분들의 이 첫 데이트가 스위스로 공연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죠. 아, 예. 예, 또 오랜만에 듣겠네요. 아. 첫 데이트 라이브로 청해 들어볼게요. 머리카락 시도 눈이 반짝 라라라라 너와의 첫 데이트 이불을 박차고 널 만나러 간다 Hello Hello 따르라 뜨라라따 오늘 그녀와 첫 데이트 진짜 좋은 노래 들고 와 귀찮아 로션도 꼼꼼히 발라 두르고 아따로시 날 더 살려주지 입어보고 또 벗어보고 또 입어보고
자 이제 원키라로 나가볼까. 눈부신 햇살이 노래 안에 라라라라 영화의 첫 데이트 가벼운 발걸음 널 만나러 간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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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로맨틱한 거리 나 오늘 왠지 좀 괜찮은 남자 같아 유리에 비친 내 옆모습을 바라보고 지우사보고 살짝 거쳐보고 오늘은 얼마나 덜 예쁠까 손 꼭 잡고 걸을 거닐고 싶은데 수줍어 하도 쑥스러워 하도 사랑에 빠졌어 괜히 또 바보처럼 웃었어 라라라라 영화의 첫 데이트 좀만 기다려 너에게로 간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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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다면 오늘 그녀의 문자 반짝 반짝 웃음 띈 얼굴 뒤로 가슴이 뛴다 Hello Hell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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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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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첫 데이트. 감사합니다. 아, 오늘 뉴데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의 뉴데이 새로운 날에 첫 데이트 한번. 아 근데 첫 데이트는 진짜 언제 들어도 그 설레게 해주는 네. 약간 노래. 좀 공통점이 있다면 그 첫 데이트 뮤직비디오도 오중석 작가가 찍어주셨었거든요. 사진이랑. 그것도 네. 해외 뮤지션 분들이랑 같이 그렇죠. 작업.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뭐 그렇게 작정한 건 아닌데 맞아 떨어지는 게 소름 끼치고 좀 그래요. 네. 자 우리 스위스로 분들과. 키스터 응감에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나에게 소중한 세 가지 이걸 공식 질문으로 좀 만나봐야 되는데 네. 음악 앨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자유 주제 뭐 세 분이 공통적으로 공통되는 것들은 뭐 그냥 하나를 얘기해 주셔도 되고 뭐 각자 다 다르면 따로 얘기를 해 주셔도 되는데 먼저 네. 음악 앨범을 하나씩 뭐 꼽아보자면 네, 우진 씨. 아 저부터요? 네. 저희 앨범 중에서 아니, 다 상관없습니다. 네. 아 되게 처음부터 또 이런. 아, 쑥스럽네요. 너 네. 마음 편하라고 내가 먼저 할까? 아, 그럼 호진 씨부터? 네, 저는 네. 이번에 신장 개업한 저희 뉴데이. 네, 오집 파트 1. 아, 저도 파트 1.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좀 시간이 지나면 더 네. 이번에 아직도 저희도 못 받아본 이 CD로 네. 된 이 앨범이 시간이 또 지나면 또 개인적으로는 더 다른 앨범들보다 많이 각별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네, 이런저런 네. 또 많은 의미들이 또 네. 담겨져 있는 앨범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네. 영우 씨도 이거는 저는 데뷔 앨범이 아, 아 정말요? 아주 네. 잘했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지금 앨범이랑 데뷔 앨범이랑 궤적이 조금 비슷해요. 네. 아. 가사도 일부러 염두에 두고 쓴 곳이 많아요. 네. 가장 또 본질에 가깝고 아. 우리가 담고 있던 고민들이 보통은 이제 발표하다가 막 보면 타이밍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뭐 유효한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뭔가를 앨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네네.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에 우리가 하는 고민들에 집중했던 앨범들인 것이 참 비슷해서 그 본질에 가까운
앨범이라 데뷔 앨범. 네. 끝은 아닙니다만 이 시작과 끝을 탁 이렇게 앨범으로 네, 네. 얘기를 해주신 그러니까.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사람인데요. 사람. 네. 뭐 보통은 가족, 뭐 이제 뭐 이렇게 친구들, 뭐 팬분들을 얘기하는데 보통 그렇게 해요. 보통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럼 그렇게 갈까? 튀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이 얘기는 정말 네. 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얘기하는 거는 호진 씨가 정말 정말 자주 이렇게 그럼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맞고 아무리 표현해도 지나치잖아요. 네. 이렇게 좀 뭐 바쁘게 이렇게 활동하거나 뭐 이러다 보면은 자칫 그 생각을 놓치고 지나갈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팬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네. 볼 수도 있는데 좀 새삼 많이 느끼 왔던 네, 네. 그런 시기고요. 특별히 또 우리 큰형이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 맞다. 그럼요. 아 맞아. 리더의 품격이 있죠. 네, 이렇게 아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네. 네. 팬분들. 네. 네. 네, 2년간 뭐 군대에 갔다 온 스위스로 다 기다려준 느낌. 아 정말 진짜 군대가 또 온 줄 아는 진짜 군대가 또 오신 줄 알겠어요. 그만큼 젊게 가자. 네. 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좀 자유 주제니까 우리 세 분이 하나씩 지금 생각나는 소중한 거 얘기를 해주시죠. 아 저는 지금 생각난 건 조카들. 아 조카들. 조카들. 네. 네. 그러니까 조카들 좀 이뻐하고 좀 그런 편이긴 한데 좀 소중한 정말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번 방학 때 조카들이 한 달 동안 엄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해외에 가서 한 달 살기를 한다 그랬더라고요. 아 어, 그래요? 요즘 바로 그런 걸 많이 하죠. 근데 바로 든 생각이 나도 시간 내서 잠깐 갔다 올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보면.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좀 그래도 조카들 내가 조카들 많이 사랑하나 보다. 스스로 그렇게 또 생각하게 된 뭐 계기가 있었고. 네. 그래서 조카들 네, 이쁩니다. 이제 영호 씨는 저는 이 세상에 PD님 작가님들 뵙고 싶습니다. 역시 진짜 나 정말 나 그거 내가 생각하려 내가 하려 잘했어. 일주일에 저희 노래를 최고야. 세 번씩 이렇게 선곡하시느라 해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야. 가진 압박과 압력에도 정말. 불구하고 이 노래 좋은데 어떻게 안 틀 수 있어? 이렇게 또 BG로 깔아주시고 뭐 각 곳곳에서 이렇게 해주실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작가님들, 네, 사랑합니다. 많은 스태프분들에게 예. 이렇게 사람은 네. 평생 곁에 있는 벗에게서 네. 계속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구나. 다르지만 닮아야 될 네, 부분이에요. 네네. 네. 기대된다 이노진. 기대된다 이노진. 자, 조카에서 이제 PDN 작가진들 나. 이 다음에 우리 이노진 씨는 사장 KBS 사장님. 아니, 아니, 저기 너 권력지향적이잖아. 미안하다. 막내 얘기하다가. 아 저는 뭐 그냥 한 순간도 뭐 안 생각 안 한 적 없는데 우리 우진이 영우. 예. 우리 다 셋. 제일 소중하죠. 아 그럼요. 네. 이 셋이 있으니까 밥 벌어 먹고 살고 음악 그렇죠.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고 그래도 그래요. 뭔가 삶이 좀 이 나이에 이렇게라도 하고 있지 없었으면은 뭐 너무 암담한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네. 진짜 소중한 것 같아요. 다음 뭐 앨범 뭐 인터뷰 때는 소중한 게 좀 따랗게 바뀌는 그러게요. 그런 느낌도 좀 기대는 하는데 파트 2 때는 과연 네. 저는 다른 분들은 별로 안 궁금 영우 씨의 입에서 네. 네, 이제 제가 들어오자마자 실망했어요. 과연 이럴지 어떨지 모르겠죠. 소중한 거 말고 실망한 점 세 가지로 저희가 PD님 작가님 실망이에요. 네. 실망. 제가 KBS 아 귀여워. 엠본부 보고 노래하겠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건너편 보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 또 라이브 세 곡까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보내드리면서 이 스위스로우의 나에게 위로해. 아 고맙습니다 진짜. 네, 또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벌써 선곡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딴 노래 틀 수도 있는데 오늘 세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